세 자리 숫자가 보이는 거지? 아, 카드 안 만들었지? 참, 카드 만든다 했지? 맞아. 근데 카드 만든다고 이게 세질 데미지가 아닌데? 원래 같으면 금카드를 쓸 텐데, 아! 아, 실수했다. 위크 물약 옮길 수 있겠지? 아! 아, 위크 물약 갖다. 아! 아, 까지 말걸. 이동 됐는데. 카드 좀 만들게요. 좀 간편하게 만들게요, 카드. 육성용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육성용. 뭐, 캐릭마다 다르긴 한데, 보통 속성만 붙어 있으면 되거든요. 어차피 물약은 다 줘서, 뭐, 풍속 캐릭터 같은 경우는, 크리세라랑, 그리고, 스키아. 스키아만 좀 캔 다음에, 조합해볼게요, 카드. 자, 스키아랑, 그 다음에, 크리세라. 크리세라 뽑을게요. 스키아랑 크리세라. 괜찮아, 괜찮아, 저거는. 자, 카드를 일단은 풍속성이랑 풍속공 이동속도 그리고 풍속성을 발현을 했어요. 근데 스키아가 아마 핵성장까지 있네. 그럼 스키아를 레벨을 조금만 더 시킬게요. 자, 이렇게 재료카드를 두 개를 만들었는데, 자, 이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이거를 랭크 다운을 해가지고 랭크 낮춰가지고 쓸 건지, 아니면 그냥 조합해가지고 20만원씩 때려박으면서 8랭크짜리를 만들건진데, 사실 랭크다운을 하세요. 편하니까 개같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개같이 만들게요. 돈 오지게 까인. 나왔다. 풍속, 풍속봉, 이동속도. 자, 이렇게 이거 착용해서 일단은 말레 삐도록 하겠습니다. 이걸로 끝까지 이거 끼고 놀게요. 데미지가 많이 부족하니까 속성을 한번 장비에 넣어볼게요. 끼던 장비를 뺀 다음에 초보자 미션 아이템의 경우 인벤토리에 초보자용 속성 강화석이 들어와 있을 거예요. 이걸 더블 클릭하면 아주 친절하게 속성 강화 화면이 나오고요. 그런 식으로 아이템 강화, 속성, 어빌리티, 랜덤 옵션을 넣으면 됩니다. 펫 부하셨으면 펫 레벨업을 해야 되는데 레벨업이 안 뜨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경험치 꽉 찼는데 100%인데 왜 레벨업이 안 되지? 그럴 때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스킬을 안 찍었거나, 두 번째는 건강이 만땅이 아니거나. 80% 이상부터 진화가 되거든요. 펫, 영양, 간식. 이 친구가 팔아요, 방랑상인이. 이거 먹여주시면 바로 진화 뜹니다. 간단하죠. 그리고 스킬 같은 경우는 저는 레벨업이 중점이기 때문에 경험 달 거고요. 몬스터 카드와 아이템 강화까지 세팅을 한 후에 다시 사냥터로 왔어요. 데미지가 눈에 띄게 높아졌죠? 속성 세팅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물론 여기에 데미지 도핑류도 추가한 건 안 비밀. 저는 어떤 강요도 하지 않았고 자발적으로 와주셔서 써주시는 거지 절대 저는 강요하지 않았다는 사실. 하지만 덕분에 편하게 사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래 감사합니다. 아이고, 러스트하머에 업라이징에 교란에다가 비오버프에 디치버프까지. 자, 이제 10시간 24분이 지나고 있는데 284까지 강제 레벨업 경험치를 쌓았어요. 그래서 283에서 284는 강제 레벨업 해주시고, 그리고 이번엔 실수하지 않았습니다. 미션 퀘스트 주간 과제 플러스 레벨 1권을 사용해서 285를 달성을 했습니다. 여기서 안 눌려지면 몬스터 한 마리 때리면 돼요. 285 찍었고, 이제 극한 퀘스트를 해보러 가겠습니다. 극한 퀘스트를 할 건데, 극한 퀘스트는 오른쪽 두루마리에서 랑캐의 긴급 편지부터 시작을 하면 되고요.
셀티카 왕궁으로 가보자. 제기랄. 셀티카가 안 찍혀있네. 아, 이 개노가다를 또 하고 있어야 되네. 아. 생존 신고하겠습니다. 혹시 살아계신 분 있나요? 아, 생존자 맞아요? 레벤님 처음 채팅 치는 것 같은데. 생존 신고. 뭐야, 잠깐만. 나 뭐 하고 있어? 이거 왜 하고 있는 거야, 이거? 왜 안 따라와? 빨리 와. 한나절 때려야 되네, 한나절 그냥. 옛날에 처음 할 때 그냥 아작을 있길래 때려 잡았는데, 여기서. 할 줄 몰라가지고. 가자, 좀. 정신 좀 차리고. 가자, 가자, 그래. 아주 좋아, 좋아. 아, 왜 그러냐. 아. 빨리 와, 빨리 와. 그래, 그래. 애초에 마검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테일즈에 마검 하시는 분이 많지가 않아요. 막시민도 적은데 심지어 그 막시민 중에 다수가 태도 막시민이라. 여기 있네. 니모를 못 계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이거 보네.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아, 우와, 월광참 뚝배기 깼다, 진짜. 내르갈 뚝배기 깼습니다. 아, 우와, 월광참으로. 그냥 내르갈 그냥 머리 뚫어버렸어요. 이제 극한 끝났고, 림보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사냥을 위해서 경직무시는 있어야 돼요. 경직무시 레노블 달던가, 아니면 소울링크 포인트 중에서 경직무시 다는 게 있어요. 하루짜리 이거 리워드 가면 탐험 포인트로 경진무시를 달 수가 있어요. 1일짜리. 제가 지금 포인트가 없어서 일단 독설 좀 때려 박아야겠다.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 약하죠. 산스세 끼고 있는데. 어? 245제 끼고 300몬스터 때리는데 당연히 약하죠. 어, 이 정도 데미지 나오는 것만 해도 다행이지. 자, 아카드 네르갈 끝났습니다. 아. 자, 림보까지 끝났고 이제 딱 하나 남았네요. 림보 사냥. 아, 이제 끝이 보인다. 드디어 끝이 보인다. 진짜 끝이 보인다. 아, 근데 문제가 지금 제가 레노비 없어가지고 몬스터 사냥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일단은 데모닝 리플렉트 괜찮은 매물 하나 찾아가지고 경직무시 4400에 파는 거 이것 좀 구매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리플렉트 아머 뭐 마공이나 찌르기 이런 게 좀 많이 낮긴 한데 사실 이 가격은 너무 비싸긴 해요. 근데 시간 관계상 구매해서 사용을 좀 할게요. 어쩔 수가 없어요. 현황이라는 거 좀 감안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초인 캐시 남았으니까 초인 사서 초인 하루짜리 사서 자
자, 초인 사서 리플렉터 아머 215제 갖다 버리겠습니다. 이 쓰레기템 갖다 버리고, 자, 림부사냥이 될까 모르겠네. 잘 되려나 모르겠지만 뭐 안되면 어떡할 거예요. 되게 해야지. 자, 림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